제가 오늘 뭐 매매한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 왜 매매했는지 아세요? 아침에 제가 이거 올려드렸죠. 매매 결과 볼까? 톡에 내가 공유했잖아. 오전에 엄청 짧은 시간에 이거 공개했죠.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여기 사서 팔았단 말이에요. 이거 물론 데이트레이딩이긴 한데 데이트레이딩의 근거가 수급 이후에 있었습니다. 유니테스트는. 요렇게 팔아서 여기까지 팔았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톡방 보면 저렇게 이제 공유를 하는 이유가 제가 저희 단톡방은 뭐 리딩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토론 공부방 그리고 이제 수급 매매에 관심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소통하기 위한 그런 방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은 저 정도만 보여드려도 그리고 이런 게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다점을 알려드리면. 그리고 종목 선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제가 이거를 여기 올려드렸잖아. 10시, 12시 10분에 오늘 매매했다고 이거를 이 종목을 오늘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KPM 테크인데 오늘 오전에 이렇게 한번 매매해서 먹고 기다렸더만 뭐 오해 한번더 줘서 맛있게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전이고, 자, 그리고 오후 1시 반인가? 무렵에? 한번더 올렸어요. 아까 거기서 매매를 하고, 내가 다시 잡아서 또 여기서 팔았다. 그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우리 톡방에 지금 공개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했던 이유가, 아, 뭐 고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종목을 만약에 내가 관심 있게 봤다. 채창으로. 그래서 당연히 열어봐야 될거 아니야. 이 종목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위치가 어딜 것 같아요? 아까 올렸던 위치가 여기에요. 저는 여기서 아까 팔았다고 나온 거예요. 이거 한 이후로 눌림목 한번 주고, 눌림목 한번 주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따라가든지 했으면, 자, 못해도, 여기까지가 8%입니다. 8%. 저걸 보고 따라 샀어도 못해도 6% 이상 8%까지도 수익이 나온 공을 줬단 얘기예요. 여기서 급등이 나왔잖아. 슈팅이 한번 나오고 1차 슈팅 나오고 2차 파동 나오고 3차 파동까지 나왔잖아요. 주식의 정석 3차 파동 분봉에서도 나오죠. 이거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은 분명히 손 빠르고 눈치 빠른 분들은 또 사서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오늘 이게 계속 고가창을 보니까 뭐 꽁냥꽁냥 그리고 수상하길래 계속 공략을 한 거예요. 포카창에서 계속 애들이 물량 계속 잡고 계속 꽁냥꽁냥 샀길래 한번 먹고 생각보다 이게 너무 약했어. 파동이. 그래서 또 노린 거예요. 첫 번째 나온 슈팅 파동이 너무 약하더라고.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약하지? 근데 안 가길래 그냥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또 봤는데 또안 빠지고 또 작업을 하더라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또 샀지. 위치 맞죠? 이 그림을 보면 똑같잖아. 자, 아침에 샀다가 여기서 팔고 어씨 왜 약하지? 이러고 팔았는데 또안 밀리고 있길래 또 샀단 말이야. 그리고 슈팅 나오길래 또 분할 매도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10시쯤에서 올린 거예요. 결국은 여기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팔았다는 얘기잖아 내가. 이거를 보고 공부를 계속 하고 한 사람들은 이 종목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한번 눌림이 또 나왔는데 오히려 지켜주면서 돌파가 또 나와. 그럼 여기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따라가서 바로 샀어도 이거 6%에 6%. 여기서 여기까지도 6% 줬단 말이에요, 이상으로. 공부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가 오전에 샀던 이유는 이제 수급 매매와 연관을 지으면 그런 거예요. 여기가 일봉을 봤는데 어제하고 예를 들면 그제하고 어제 떨어졌죠, 그죠? 어제 떨어지고 오늘 어제 아니 그제 떨어지고 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유니테스트는 제가 영상으로도 매매하거나 제가 관심 종목 분석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이에요. 유니테스트 여기서부터 우리 다 해먹었잖아요. 치면 나오겠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뭐, 두 개나 올렸죠, 여기. 9월 6일도 올리고, 9월 10일도 올리고. 그 뒤는 뭐, 어차피 많이 설명했던 걸 앞에 다 들어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안 했는데. 자, 여기죠.
9월 6일이면 여기죠, 여기. 4일날 올렸으니까 여기 올렸단 말이야. 9월 10일은 뭐냐면 이따 올린 거예요. 눌림목이라고. 결국은 이날 올렸으니까 이날 사서 매매를 하든지. 하루 종일 셌잖아. 이날 주도주였습니다. 그죠? 돌파할 때 시가 돌파 따라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뭐 당중 눌림목도 가능해. 그 다음에 이게 언봉 나왔을 때 수급이 충분히 그때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언봉 나왔을 때 당연히 아침에 눌림목이었으니까 이게 5선 기준으로 또 매매가 가능했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영상을 만약에 계속 보신 분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다음날 기다렸다가 매매 다 가능하죠. 이날 최고가가 뭐 거의 상한가 찍었네요, 이날은. 네. 이날은 거의 24.73까지 올랐고. 그 뒤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안 올렸잖아. 그 여기는 올릴까 말까 하다 그냥 안 올렸어요. 뭐 종목 분석 앞에 많이 했는데 뭐. 그랬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어쨌든 보던 종목이었고, 유니테스트는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관련 종목이고, 뭐 태양광 반도체, 뭐 태양광 에너지 관련 주입니다. 근데 되게 좀 정직하게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라 눌림 때도 그 수급이 들어오면 충분히 공략해야지 하고 보고 있었는데, 뭐 차트만 봐도 60선 그리고 전저점 비슷하죠, 위치가. 그리고 올랐던 갭의 위치, 갭 지지. 차트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게 나오고, 수급을 봐도 어제, 그제하고 어제를 보면 이렇게 5만 6천 주씩 귀엽게 외인들이 산 흐름이 나왔죠. 자,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흐름과 이 차트 흐름을 보면 사실 이 수급이란 말이에요. 내려왔던 수급이란 말이야. 얘가 여기 샀고 얘는 팔았잖아. 판 건 이미 반영이 됐고 산 거는 반영이 안 됐단 말이야. 여긴 어때요? 더 이상 안 밀리고 얘가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밀리고 새로 샀단 말이야. 결국은 플러스 수급이잖아. 그래서 아침에 갭이 뜨길래 지켜본 겁니다. 아침에 지켜봤는데 계속 호가창 보니까 누군가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인지 기간인지 내 알 바 아니고 사고 있길래 둘 중에 한 놈이 사겠지.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제가 매매를 한 거거든. 여기서 사서 아까 눌림목 잡았다는 게 그게 아마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거죠. 그게 이거잖아. 이거죠. 맞죠? 22,800원. 그러니까 여기잖아. 요 22,000 요 사이 팔았다는 얘기죠. 800원 딱 고점에. 보면 딱 오전 고점이에요. 오전 고점. 오전 아침 이런 고점이에요. 예. 여기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샀던 이유가 이제 그 흐름을 보고, 왜냐면 분봉만 보고 샀다기보다는 일봉에 이미 수급적인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어제 그리고 고가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그 고가를 지지해주고 하길래 샀고, 슈팅이 나왔을 때 23,000 라운드 픽에서 더 못 가는 흐름이 나오길래 짧게 뭐 이거 한 3% 먹었나? 4% 먹었나? 아, 4% 정도 되겠네요. 4% 정도 먹었는데 그렇게 팔았고요. 그러니까 이 수급을 보고 이게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 베팅을 한 거고 그렇게 판 겁니다. 결국은 크게 안 빠지고 오히려 끝났잖아. 얘가 수급적인 신뢰도가 높으니까 안 밀렸잖아. 그게 이렇게 좋게 끝났죠.